매거진 103호 시작할게요. 신상 기초 소식입니다. 오희에서 에이지 리커버리 콜라겐 앰플 엑스퍼트를 출시했습니다. 알파 콜라겐과 저분자 콜라겐 캡슐로 탄탄한 피부를 완성하는 콜라겐 집중 케어 제품이라고 하네요. 다이소 신상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다이소에서 센카의 퍼펙트 휩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지와 유분을 산뜻하게 클렌징해주는 프레쉬, 각질과 노폐물을 매끈하게 클렌징해주는 브라이트, 칙칙한 피부를 생기있게 클렌징해주는 화이트까지 세 가지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신상 베이스 소식 알려드릴게요. 돌체앤가바나에서 로즈글로우 쿠션을 출시했습니다. 24시간 지속되는 수분 공급과 피부의 매끈한 광채를 선사하는 브라이트닝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6가지 쉐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뮤드에서 소프트 스킨핏 글로우 베이스를 출시했습니다. 빛에 비춰진 듯 고급스러운 투명한 피부 광채를 표현해주는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로션처럼 부드럽게 퍼지는 촉촉 수분 크림 텍스처로 피부 본연의 결을 살려 얇고 고르게 밀착된다고 합니다. 어바웃톤에서 디자이닝 멀티 팔레트를 출시합니다. 하이라이터, 쉐딩, 컨실러, 코렉터까지 가능한 올인원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톤 맞춤 6구 팔레트라고 하네요. 에뛰드에서 글로우픽스 톤업 베이스를 출시했습니다. 미세펄 입자로 은은하게 차오르는 광채 톤업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가볍고 부드러운 발림성의 촉촉 수분 에센스로 모공과 요철을 커버해 매끈한 피부 결을 표현해준다고 합니다. 엔드로피 메이크업에서 오간자피 스파츌라 파운데이션을 출시합니다. 스파츌라가 용기 안에 들어있는 신개념 툴 일체형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네요. 클라뷰에서 부스팅 쿠션 글로우를 출시합니다. 클라뷰 베스트 제품인 부스팅 베이스에 광채를 담은 쿠션이라고 하네요. 색상이 추가된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글로우의 글래스 글리터에서 새로운 색상을 추가 출시했습니다. 탄산 조각난 유리에 반사된 빛에서 영감을 받은 글래스 글리터인데요. 블루 육각 펄을 포함한 4종의 영롱한 블루빛이 유니크한 포인트로 표현이 되는 조이, 골드 육각 글리터와 9종의 글리터로 구성되어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 디비전, 두 가지 컬러라고 하네요. 누즈의 케어치크에서 새로운 컬러를 추가 출시했습니다. 여리고 청순한 무드를 만들어주는 소프트 모브 로지 컬러인 크레마 모브라고 하네요. 정생물의 아티스트 아이 팔레트에서 누드 컬러를 출시했습니다. 새로운 젤리 텍스처로 윤슬처럼 투명해진 누드 컬러라고 하는데요. 맑게 빛나는 아침 윤슬과 어두움을 비추는 달빛 윤슬 두 가지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게 은근 숨은 꿀템이거든요. 정생물에서 만들어진 섀도우 팔레트, 하이라이터, 쉐딩이 있는데 고발색이 되면서 이 밀착력 좋은 느낌이 진짜 숨은 꿀템. 한번 기회가 돼 보시면 사용해보세요. 아 근데 살짝 가격이 비싸긴 해요. 케이트의 립 몬스터 라인에서 클리오 톤을 추가 출시합니다. 플레임 몬스터, 파우 몬스터, 프렌치 몬스터 세 가지라고 하네요. 팁토우의 젤리 립스틱에서 투슈즈 컬렉션을 추가 출시했습니다. 발레리나의 우아한 무브를 완성하는 토슈즈에서 영감을 받아 섬세한 속광을 표현하는 뮤트톤 립앤치크 컬러 팔레트라고 하는데요. 무디 로즈, 무디 브론즈, 블러셔 피치, 블러셔 그레이프 네 가지 컬러라고 하네요. 프리메라 레티놀 볼륨 립 세럼에서 새로운 색상을 추가 출시했습니다. 맑고 화사한 쿨레드 컬러인 샤이니 레드, 어떤 톤에도 핏한 생기 있는 데일리 컬러인 스카이 코랄 두 가지 컬러라고 하네요. 제가 프리메라 립 세럼 좋다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 맞다 오늘도 사용을 했거든요. 이제 손이 자주 가가지고 좀 다른 색상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출시되네요. 피부가 송냥님과 콜라보해 컬러 세럼에서 새로운 색상을 추가 출시했습니다. 맑고 깨끗하게 올라오는 라벤더 컬러인 아이시 라벤더, 탁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애쉬 핑크인 헬시 핑크 두 가지 색상이라고 하네요. 이번 주 제 소식은요. 여러분 어제 공지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죠? 지금 제가 아드망 톤업 패드 마켓을 하고 있는데요. 톤업 패드뿐만 아니라 아드망의 인기 제품들 할인율 좋게 가져왔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이번 기회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제 소식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스킨케어 제품 만들고 있잖아요. 스킨케어 제품 하면은 임상 결과가 또 빠질 수가 없는데 그 임상 결과를 제 피부에서 또 한번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제가 오늘 비포 촬영을 하러 갑니다. 비포 촬영하고 꾸준히 제품을 써서 애프터 촬영까지 한번 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신상 색조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롬앤의 GC 레스팅 틴트가 리뉴얼된다고 합니다. 두 겹으로 더 새로워진 틴트라고 하네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글을 본 게 있었는데 어떤 분이 롬앤이 별로래요. 그 이유가 롬앤은 성장형 브랜드인데 이걸 왜 소비자가 돈을 써서 응원을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건 롬앤은 성장형 브랜드인 것 같아가지고 뭐 샬라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는데 마음이 되게 막 싱숭생숭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롬앤을 좋아합니다만은 그 글을 보는데 저의 과거의 모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사회 초년생일 때의 내 모습. 나는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의 성장하는 모습을 탐탁치 않아 하는 상대방들의 시선 혹은 지금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성장형 크리에이터인데 이런 성장형을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응원을 좀 안 하게 된다면 아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보는데 되게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포렌코즈에서 올라이트 무드 에디션이 출시되었습니다. 올라이트 무드 글로우 9종, 블러 틴트 9종, 무드 립스틱 5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3C에서 핑카시노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3C 플래그십 스토어와 중국 스페셜 한정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피팅 메쉬 쿠션, 멀티 아이 팔레트, 테이크 아이섀도우 팔레트, 아이 스위치, 페이스 블러셔, 테이크 페이스 블러셔, 드롭 글로우 젤, 헤이지 리클레이 두 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구찌에서 글로우 하이라이터를 출시했습니다. 파우더 젤 텍스처로 반짝이는 펄이 더해져 다채롭게 빛나는 광채를 선사하는 하이라이터라고 하네요. 여러분 요즘 구찌 하이라이터의 후기들이 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예쁘다고 지금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가지고 좀 고민이다 라는 또 여론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롬앤에서 슬라이드 인 섀도우를 출시합니다. 슬라이드 하는 순간 케이스에서 꺼내지는 섀도우라고 하네요. 케이트에서 기존 더 아이 컬러 싱글 섀도우를 리뉴얼하면서 52가지 색상과 6가지 텍스처로 새롭게 출시한다고 합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나겸쌤과 프레시안이 만나 톤업 블러셔를 출시했습니다. 소량 발라도 속광이 올라오고 생기 있는 안색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총 6가지 색상이 출시되었네요. 여러분 이 제품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프레시안이라고 하면은 에그 쿠션? 요 정도가 유명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나겸쌤이랑 콜라보를 하면서 엄청 인기가 많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 컬러도 예쁘고요. 제형도 뭐 나겸쌤이랑 만들었다고 하니까 말해 모일 것 같은데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PCC에서 듀얼빔 하이라이터를 출시했습니다. 두 가지 제형을 담아 은은하지만 화려하고 다채롭게 연출 가능한 하이라이터라고 하는데요. 빛이 머무는 자리마다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광채를 부여해준다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핑크빛인 피치 루즈빔, 또렷한 입체감을 더하는 스킨 화이트 컬러 피치 다이아빔 두 가지 색상이라고 하네요. 하트 퍼센트에서 듀얼 리벤 치크를 출시합니다. 블렌딩에 최적화된 부드러운 포급팍과 맑은 광감의 샤인밤 두 가지 텍스처를 모두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제품도 너무 기대돼요. 아, 요즘 리벤 치크 제품 뭐 크림 블러셔, 리퀴드 블러셔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아 진짜 좋다! 홀리데이 컬렉션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나스에서 30주년 기념 24K 골드 홀리데이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얼티미트 럭셔리 익스플리싯 립스틱, 싱글 아이섀도우, 퓨어 럭셔리 라이트 리플레팅 치크앤 아이 팔레트, 라이트 리플레팅 세팅 파우더, 스포트라이트 블러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바비 브라운에서 2024년 홀리데이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뉴욕 5번가의 크리스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홀리데이 무드를 담은 고급스러운 패키지의 컬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섀도우 팔레트 두 가지 컬러, 크림 아이섀도우 스틱 6가지 컬러, 스와이프 앤 샤인 코일 트리오 핑크 세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에뛰드에서도 홀리데이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팝업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뷰티 크리에이터 레오제이님이 레오제이 셀렉트 스토어를 런칭합니다. 레오제이님이 직접 고른 제품들을 볼 수 있고요. 동시에 메이크업바와 토크쇼 프로그램이 있는 뷰티 스토어라고 합니다. 성수 베이직 스튜디오에서 10월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네요. 와 레오제이님 진짜 멋있다 그죠? 저도 이런 스토어를 운영하는 날이 올까요? 삐아에서 20주년 팝업 스토어 유니버시티를 런칭했습니다. 삐아, 에디빛, 이글립스, 어바웃톤 4개의 브랜드를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스타필드 코엑스몰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뷰티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롬픽션에서 머스크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머스크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두 가지 대비되는 색채와 향기로 재해석한 새로운 시그니처 오드 퍼퓸이라고 하는데요. 부드럽고 포근한 화이트 머스크와 섬세하고 강렬한 다크 머스크 두 가지 머스크 향수라고 합니다. 달바에서 화이트 트러플 세럼 바디크림을 출시했습니다. 끈적임 없이 마르지 않는 진한 보습 케어를 해주는 비건 바디 크림이라고 하는데요. 밀도 있는 쫀쫀한 크림 텍스처로 피부에 풍부한 영양감을 전달해준다고 합니다. 달바의 시그니처 향으로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향기를 스타일링해주는 바디 크림이라고 하네요. 센텔리안 24에서 마데카 프라임 리추얼 화이트 펄을 출시했습니다. 페이스와 바디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3중 고주파 열 에너지로 빠른 탄력 개선을 해준다고 합니다. 안시브러쉬에서 고양이 뷰러를 출시했습니다. 전체용과 부분용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사이즈가 작아서 휴대하기 좋다고 하네요. 쿠팡에서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서비스 알럭스를 런칭했습니다. 로켓 배송과 럭셔리의 합성으로 고급스러운 뷰티 브랜드를 빠르게 배송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현재 20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브랜드가 추가될 것이라고 하네요. 클리오에서 글로우 픽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플리오에서 플리션 마사지 부츠를 출시했습니다. 종아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붓고 뭉친 다리를 풀어준다고 하는데요. 자체 개발 기능성 아치 서포트로 발바닥 지압 효과를 극대화하고 무선 형식으로 움직임에 제약이 없으며 3중 구조의
에어셀이 종아리 근육을 더 디테일하게 마사지해준다고 합니다. 아, 이 제품 너무 기대돼요. 발바닥까지 좀 마사지를 해주는 제품이 저는 필요했는데 기대되는데요. VDL에서 퓨어스테인 포어 컨트롤 클렌징 오일을 출시했습니다. 유튜버 루시님과 공동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포도씨 오일 베이스와 라벤더 고추출물을 함유해 모공 속 블랙헤드까지 깨끗하게 녹여주는 클렌징 오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매거진 103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사랑해요!